유럽 국가들은 왜 삼색기를 쓸까? 세계에는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국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한 나라의 상징이자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기. 이 국기에 얽힌 재밌는 얘기들,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럽으로 가볼까요? 40여 개의 나라가 속한 유럽, 국기의 문양도 제각각인데요. 다양한 국기들 중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배열이 있으니 바로 삼색기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가 삼색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유럽에 이처럼 삼색기가 많은 이유,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보기에 가장 좋은 디자인이다 등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중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근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바로 프랑스 혁명일 겁니다. 프랑스는 이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을 세웁니다. 이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청백적 삼색기가 나부꼈는데요. 프랑스를 바꾼 혁명의 정신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삼색은 공화주의의 상징이 되었고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국기는 프랑스의 삼색기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독일과 벨기에의 검정, 빨간, 노란색 삼색기도 각각 독일 혁명과 브라반트 혁명 당시 휘날리던 깃발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국기에 사용된 문양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별입니다. 이렇게 보니 별이 들어간 국기들이 꽤 많은데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입니다. 브라질 국기와 미국 성조기의 별은 각각 주의 개수를 상징합니다. 중국의 오성홍기에도 별 5개가 있죠?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을, 4개의 작은 별은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별과 함께 초승달이 그려진 국기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초승달과 별이 이슬람교를 상징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북유럽의 5개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국기는 색깔만 조금씩 다르고 모양이 같은데요. 옆으로 누운 십자가는 스칸디나비아 십자 혹은 노르딕 십자로 불리는데 기독교 국가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국기 알고 있나요? 두 가지 색이 쓰인 국기는 종종 봤는데 혹시 한 가지 색만 사용한 국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은 없지만 과거 아랍 국가인 리비아에서 이슬람의 상징색인 초록색으로만 된 국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국기는 1977년부터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던 2011년까지 사용됐습니다. 가장 단순한 국기를 봤으니 복잡한 국기들도 볼 차례겠네요. 이렇게 동물이 들어간 국기도 있고 사람이 들어간 문양을 사용한 국기도 있으며 아랍어 구절이 들어간 국기도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그리려면 애 좀 먹겠는걸요? 오늘의 Do You Know?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